잘 지내셨나요? JY북 수지퀴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노병 스테디 베스트 그림책은 따란! See you later, alligator. 네, 손을 흔들고 있죠? 작별 인사, 헤어질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영미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See you later, alligator. Later, alligator. 끝소리가 맞죠? 재밌죠?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 좀 이따 보자. In a while. 그럼 어떤 말을 뒤했을까요? Crocodile. 네, while die. 이렇게 재밌는 인사말을 소재로 쓰여진 그림책이에요. 오호! Finger perfect. 오! 손가락 인형하면 생각나는 책 뭐예요? What's the time, Mr. Wolf? 오,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럼 같은 작가 혹시? Illustrated by Annie Kubler. 맞아요, 맞아요. Annie Kubler는요, 전해져 내려오는 영미 문화권의 동료를 주로 그린 그림 작가인데요. 색깔 좀 보세요. 밝고 이 화사함은 동심의 세계를 따뜻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동물 친구들은요, 악역을 맡아도 밉지가 않아요. 귀엽기조차 해요. 자, 그럼 책 속에 어떤 동물 친구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alligator. 그리고 그의 친구 crocodile. 볼까요? Wake up, alligator. 일어나, 일어나. I'm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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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y. We've got a busy day ahead. 바쁘다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뭐예요? Let me finish my dream. 일어나기는커녕 꾸덩 꿈 마주꾸겠다고 늦잠을 잡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이야기 속에서 크로커다일은요, 아침에 빵 사러 가고 shopping for some bread. Time to clean the house.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빠요, 바빠. 그렇지만 alligator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Will you do your share, alligator? 어떤 Will you? Oh, help me, alligator. Will you help me? Will you do your share? Will you give me your hand? 하고 도와달라고 여러 표현을 쓰면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Wait a minute, crocodile. I have some building to finish. 블록놀이 마저 해야 된다. 책 마저 읽어야 된다. 아직 목욕 안 했다. 나 아직 밥도 안 먹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도와줘요. 표정 좀 보세요. 화가 난 크로커다일이 알았어. 나중에 보자 하면서 See you later, alligator. 하면 In a while, crocodile. 하고 인사합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재밌어요. 네. 자, 친구를 안 도와주는 이 엘리게이터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재미있는 스토리송과 함께 엘리게이터의 결말을 알아볼까요? 자, 신나게 스토리송 들으면서 온몸으로 표현해봐요. Let's do the action!